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도픽스의 루스터리아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도픽스의 이펙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고요. 100% 핸드메이드 이펙터입니다. 이탈리아 브랜드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펙터를 들고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운드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외관도 약간 헐벗은 듯한 느낌 네.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상품 설명에 보면은 이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이펙터길래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운드를 들으면서 점점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고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헐벗었더라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외관도 이뻐 보이는 이게 역시나 상품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해주면 다른 게 좋아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 보여요. 진짜 와, 소리가 너무 좋아서 오늘도 좀 기대됩니다. 네.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이탈리안 명품을 만들지 좀 네. 기대되네요. 좋습니다. 이탈리아어인 루스터리아는 영어로 러스트 즉 정욕을 뜻합니다. 도픽스는 루스터리아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루스터리아는 클린한 사운드부터 크런치 사운드 그리고 부드러운 디스토션까지 완벽한 사운드 설정이 가능하며 블루스와 록 사운드에 탁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 세교기죠 세교. 그죠? 사운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길래 못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정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역시나 지금 다 12시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볼륨은 제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특성이 있어요. 이 집만의 특성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단테와 마찬가지로 이 끝에 따라오는 이 자글자글한 질감 그죠, 그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다뤘던 단테랑 좀 다른 점은 얘는 좀 더 뚱뚱하다, 패타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애가 등치가 좀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단테와 이 루스터리아 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연주자들이 많지 않을까. 개인량을 한번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그죠. 아마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좀 확실히 좀 다르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음을 탄현할 때랑 코드를 긁을 때랑 다른 이펙터 두 대를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톤도 좀 줄이고요. 좋습니다. 얘도 로우 게인이 참 좋네요. 네, 다음은 게인을 좀 높이고 톤을 좀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시원하고 네. 누가 쳐도 와 이건 저는 사실 여기에 정말 생뚱맞는 생각인데 네? 잭슨 기타를 한번 불러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해요. 레스폴도 약간 좀 예상은 네? 되거든요.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었던 루서리아에 대한 은총 씨 한주평은? 아 이탈리아는 슈트도 유명하고 네. 뭐 남자들 잘생긴 것도 유명하고 뭐 축구도 네. 유명하죠.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수비 축구 네. 빗장 수비 그죠. 네, 한 주 분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도픽스도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이탈리아에는 유명한 게 맞습니다. 음식도 유명하고 와인도 유명하고 그죠? 뭐 일단 정말 유명한 게 많은데 이탈리아의 이펙터를 좀 다시 한번 바라보게끔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운드가 다 가능한 이펙터고요. 뭐 이것도 뭐 사실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얘도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랑비에 웃었는다. 이 루서리아의 상품 설명처럼 이 정욕 혹은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섹시하고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될 줄 알았는데 호불호 전혀 갈리지 않고 듣는 내내 그냥 계속 빠져드는 느낌이었고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운드를 휙휙 돌리다 보니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가사 보면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였다가 밤에는 또 이제 머리 풀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스타일의 매력을 모두 갖춘 그렇기 때문에 가랑비 어쨌든 나도 모르게 이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 역시 이 도픽스 드라이브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감을 가질 만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도픽스의 이펙터를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